네, 안녕하세요. 신호 및 영상 처리를 위한 프로그래밍 for Signal and Image Processing 과목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기계공학과 유홍기 교수라고 하고요. 저희 연구실 이름은 Biomedical Optics and Optical Metrology Lab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광학 기술을 이용을 하여서 다양한 이미징 기술을 개발하고 기존에는 관찰하기 어려웠던 그러한 것들을 영상화 시켜줌으로써 질병을 진단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공학과에 굉장히 다양한 연구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레이저나 카메라 등을 이용을 하여서 영상을 획득하거나 아니면은 실험을 통해서 어떤 센서를 이용하라 해서 데이터를 획득하지 않는 랩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연구소에 가더라도 영상과 신호를 다루는 것은 기계공학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어떤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호 처리 그리고 영상 처리에 대한 기초 교육 과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고요.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본 과목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본 과목에서는 신호 및 영상 처리 기초에 대해서 학습하고, 그리고 이제 코딩 실습을 통해서 코딩 실력도 향상시키고, 어떤 신호 및 영상 처리를 적용하는 그런 기본 능력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본 과목은 강의 2시간과 실습 3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로 신호 및 영상 처리 이론과 기초에 대한 학습을 강의하고, 이제 실습은 주로 이제 학기 전반부에는 MATLAB을 이용을 하여서 신호 및 영상 처리를 다루게 되고요. 학기 후반부에는 C++와 OpenCV를 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기초적인 내용들을 주로 강의하고자 하기 때문에 선수 과목이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MATLAB이나 C++와 같이 다양한 코딩에 익숙한 학생들에게는 실습 내용이 전반적으로 쉽게 느껴질 수가 있고 반대로 그 코딩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실습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취지가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그런 코딩 과목을 만들어보자, 뭐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만든 과목이긴 한데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강의 평가를 받아보면 내용이 너무 쉽다고 불평하는 학생들도 있고 내용이 어렵고 너무 진도가 빠르다고 불평을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차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공부량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3시간 동안 실습 시간을 갖기 때문에 실습 이외에는 숙제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강의에 대한 종합 의견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하여서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혹시 교과목에 대한 뭐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다면은 제 이메일 h.yoo로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만 그 신호 및 영상 처리를 위한 프로그래밍 교과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